경술생 개띠 50살 모든 게 다 새로운 변화가 되고 이동도 좋고 발복도 좋고 문서도 좋고 새로운 인연이 있으면 인연법도 좋고 대운의 대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년 가서도 2020년에 가서도 경술생은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. 장가를 안 갔으면은 새롭게 정말 장가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큰 사업에 문이 열려도 좋고 앞으로 기대하시면 좋겠어요. 건강은 조금만 조심하시고 을묘생 토끼띠 이제 지금 45살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많이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올 초반기부터 많이 괜찮아졌어요. 근데 빌지 않고 오는 그 을묘생들은 지금 막 고통도 많이 따랐을 거고 힘든 그 아픔 사고 그냥 보이지 않는 액살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 올 후반 수에 가서 을묘생들 마음의 고통도 조금씩 이제 벗어나고 이제 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나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돼지 해운년에 돼지띠 37살 올해 성주라고 할전정 성주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마음만 급하다. 10월달쯤 가가지고는 그 온기가 잠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의 이 발복 시간이 들어와요. 그때 바짝 땡기시고 마음을 그냥 그때 모든 것을 빨리 성사도 시켜야 되고 사업에 운이 있다면 그때 사업을 빨리 땡기지 않으면은 또 지칩니다. 가까스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올해 진짜 죽지 못해서 살고 우리 개생들 마음도 여리고 다 착해. 다 착하지만은 단 고집만 조금만 내리면 그냥 별 탓 없이 가고 돼지띠 49 마음만 급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왔는데 잘못하면 후반기 들어가서는 이별 운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9에서 50을 넘어가면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뭉쳐있던 것이 이 어깨를 필 나가니까 이 무거운 짐을 털쳐나가다가 보니까 주변의 환경도 바뀌어지고 결혼을 했으면은 집안의 우환으로 이별수도 들어오고 모든 변동수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들을 좀 편안하게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양띠생들도 마찬가지로 고통도 많이 받고 힘들었던 순간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다시 피어오르니까 다들 힘내시고 12띠 화이팅 하시고 2020년 해운년에는 하반기 들어서서 모든 게 집집마다 다들 편안하고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화이팅입니다.